안녕하세요. 마마진이에요. 오늘은 요리 초보도 만들 수 있는 정말 쉬운 반찬 3가지 만들어 볼게요. 마마진스 키친에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종 모양 버튼을 눌러서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에 대해 알림을 받아보세요. 그럼 요리 시작해 볼까요? 재료 소개할게요. 무고체를 담은 봉투에 물을 넣어주세요. 수분이 골고루 닿도록 조물조물 해주세요. 물을 많이 부었다가 물기를 짜면 무고체에 맛있는 맛이 빠져나가니까 물은 무고체가 부를 정도만 넣는 게 좋아요. 공기를 빼서 입구를 묶어주세요. 간장, 맛술, 설탕, 깨, 물엿, 고추장을 넣고 잘 섞어서 무침장을 만들어 주세요. 파는 4cm 길이로 썰어주고 세로로 칼끔을 넣어주세요. 가운데 들어있는 심은 빼주시고 펼쳐서 얇게 채쳐주세요. 불린 북어를 봉투에서 꺼내서 너무 길지 않게 몇 번 잘라주세요. 북어포에 먼저 참기름을 넣고 무쳐주세요. 참기름에 먼저 무쳐주면 북어체가 좀 더 부드러워져요. 고춧가루를 넣고 색이 빨갛게 들게 조물조물 해주세요. 무침장을 넣고 간이 고루 잘 배도록 무쳐주세요. 마지막으로 채친파를 넣고 살살 섞어주세요. 어묵은 반으로 자르고 1.5cm 크기로 썰어주세요. 양파는 5mm 두께로 썰어주세요. 파는 5mm 두께로 어슷 썰어주세요. 홍고추와 청양고추도 5mm 두께로 어슷 썰어주세요. 팬에 식용유, 간장, 맛술, 설탕, 고춧가루, 깨, 물엿을 넣고 강불에 올려 잘 저어주세요. 양념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어묵을 넣고 고루 섞어주세요. 불을 중불로 줄여서 양념이 잘 배도록 1분 정도 볶아주세요. 어묵은 기름에 튀겨서 만드니까 어묵을 데쳐서 쓰는 분도 계신데 데치면 어묵에서 맛이 빠지게 되니까 바로 쓰시는 게 좋아요. 양파, 파, 홍고추를 넣고 불을 강불로 올려 야채가 살짝 익을 정도만 볶아주세요. 청양고추를 넣고 몇 번 더 볶아주세요. 고추가 들어가면 느끼한 맛을 확 잡아줘요. 불을 끄고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넣고 슬쩍 섞어주면 촉촉하고 맛있는 어묵볶음이 돼요. 진미채는 너무 길지 않게 몇 번 잘라주세요.
팬을 강불에 올려서 버터를 넣고 녹여주세요. 버터가 녹으면 약불로 줄여주시고 진미채를 넣어주세요. 진미채가 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센 불에서 볶으면 진미채가 딱딱해져서 맛이 없어요. 진미채가 노릇노릇해지면 설탕을 넣고 빠르게 섞어주세요. 설탕가루가 안 보일 정도로 섞이면 불을 끄고 통깨를 넣고 섞어주세요. 오늘 간단한 반찬 3가지 만들어 봤는데 어떠셨나요? 혼자서도 쉽게 만들 수 있겠죠? 오늘 만들어 본 간단하지만 정말 맛있는 반찬, 여러분도 영상 보시고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따라해 보셨다면 후기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